여기는 복잡한 공식들은 하나도 쓰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딱 두 가지만 써드렸어요. 1 플러스 r의 n 제곱이라는 공식 하나 하고요. 1 플러스 r의 n 제곱 분의 1 요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미래 가치계수하고요. 요거는 현재 가치계수 일시불이죠. 일시불 내과계수고요. 여기는 일시불 현과계수. 요 공식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1억의 건축비. 건축비가 1억이었는데 매년 건축비 상승률이 10%다. 2년 후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억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 이렇게 10% 2년 이거죠. 10% 2년. 그래서 곱하기 하면은 1억 2,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이거는 일시불 현가계수는 예를 들어 1년 후에 1,320만원은 현재 얼마하고 같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 이때 할인율이 10%다 이렇게 문제에 써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1320 뭐 곱하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1 플러스 0.1분의 1 1년이니까 1년 후의 값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한번 나누기 하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거죠. 또는 1320 나누기 1.1 해도 되겠죠. 이러면 1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써먹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공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만 알면 돼요. 다른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제끼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속편하게. 대신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저도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식을 알아야만 푸는 문제가 나올 때는 제가 손에 장을 찢는다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제가 손에 장을 찢지 않습니다. 지금 10년간 15회 이후로 한 번도 그런 문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공식을 알아야 푸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요령상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공부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가 쓴 기본서가 있는데 제가 이런 기본서를 쓸 때 늘 고민을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기본서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본서에 넣으시겠어요? 예? 넣어야 돼요? 예. 예.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한 번. 예. 근데 이제 왜냐면은 이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수험생분이 이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푸는데 거기에 뜨문뜨문 그 이제 책이 없는 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 교재는 무슨 책이 없는 이거 출제되는 문제를 다루지도 않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시중교재들은 그런 비판을 받지 않으라고, 않으려고 다 집어넣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하려면은 감당이 안 돼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쓴 기본서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을 안 넣었어요. 이런 막 이 삭제하고 버리세요 하는 건 싹 빼버렸어요. 굉장히 기름기를 쫙 뺀 그런 슬림한 교재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00쪽의 현금 수지 측정이죠. 자, 여기서 이제 공식을 외워야 돼요. 300쪽의 현금 수지 측정. 자, 이게 두 가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두 가지 이득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자본이득, 하나는 소득이득.
자, 이 소득 이득과 관련된 공식이 바로 영업수지 계산이에요. 매년 발생하는 거죠. 아까 제가 한번 그 가유순조는 했죠. 어디서 나왔죠? 가유순조는 오늘? 예? 예, 민감도 분석할 때 이거 했었죠. 예, 이거 지난 순환에 제가 10억에 사는데 4억은 자기 자본, 6억은 타인 자본. 예, 이거는 이제 6%로 빌린다 그랬죠. 예, 그리고 500만 원씩 20칸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가능총 소득이 1억이었죠. 유효총 소득은 9천만 원. 근데 이게 실무에서는요, 이거를 그냥 유효총 소득도 1억으로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심의 그 안정시장의 성격을 갖는 불황에 강한 부동산 있죠. 이런 것들은 공실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 순환에 왜 한 4,50억 정도 되는 물건을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소개를 해주는데 지금 중개 실무를 하는 수험생인데 이제 1차 합격하고 작년에 저한테 수업을 들어서 이제 1차 합격하고 이제 원래 2차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토지나 상가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택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먼저 저한테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보니까 공시를 안 따지더라고요. 공시를. 늘 이제 대기 수요가 있으니까 빠지면 바로 있고 빠지면 바로 있고 또 불량부채 충당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공실 말고 대손 충당금 있잖아요. 이걸 이론적으로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충분히 받아 놓으면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그죠? 이것도 고려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1억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실무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이러한데 실무적으로 보증금이 많으면 이거 굳이 따질 필요 없고 또 늘 안정적인 수요가 있다면 안 따져도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거 경비 빼고 7천이라 그랬죠. 여기서 경비를 빼는데 이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비 별도잖아요, 보통. 그럼 관리비에서 경비가 다 충당이 된다면 그럼 굳이 이거 뺄 필요 없죠. 이 경우에 따라 관리비에서 충당이 안 된다면 경비를 추가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임대료 말고 관리비 별도에서 그 관리비로 충분히 충당이 된다면 그냥 그대로 내려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1억이 여기 그냥 그대로 내려오더라고. 1억이 그냥 내려와요. 순영업소 그게 다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실무하는데 이제 원래 공부를 하는 친구예요. 수업 듣고 가가지고 그제 수업을 들었는데 어제 엑셀로 자기가 공식을 만들었다고. 그 친구 이제 엑셀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숫자만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게 엑셀로 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왔는데 거기에 50만 원 빼더라고. 1억 버는데 50만 원 빼더라고. 여기가 1억인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9,950이에요. 50만 원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10억 투자해서. 그러니까 10억 투자해서 10억 투자. 거기도 이렇게 4억은 내 돈, 6억은 남의 돈. 10억 투자하는데 여기 오는데 여기가 9,950이에요. 50만 원밖에 안 빠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자 빼는 거지 이제. 남의 돈 사용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론적으로는 우리 여기 부채 서비스액 뺀다 그러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어요. 예,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이론적 할 때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근데 실무에서는 원금 고려하지 말고 뭐만 빼면 되는 거예요. 이자만 빼면 되죠.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니까 원금 갚는 거는 내가 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자만 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자 빼서 계산을 했더니만 무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21% 나와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8천 얼마는 8천 이자 빼고 하니까 8천 가까이 남더라고. 아 7천이었나? 4억이 7천이라 해도 얼마예요? 4억에 7천은
17.5%인가? 17.5%죠. 7천이라 해도 17.5%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금도 안 타시더라고. 요 세전이 이론적으로 할 때는 세전 현금 수지가 이거잖아요. 아까 세후 현금 수지 제가 아까 2,500 썼죠. 그럼 여기 영업 소득세를 빼잖아요. 영업 소득세가 제로더라고. 제로. 한 동짜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간대요. 한 동짜리는 보통 한 열몇 세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두 동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면 이제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동은 보통 안 한다네요. 맞나요? 안 합니까? 그러니까 두 동 이상이면 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조금 이제 불안불안하니까 두 동 되면 이제 아마 한다고 하겠죠. 아, 그렇구나. 재산 지방세니까 아닌데 소득세는 아 영업소득세요. 영업소득세는 이거는 다 국세인데. 그러니까 하여간 그게 그렇게 막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국세청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저걸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수업 듣는데 어떤 사람은 세동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두동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세동 정도는 돼야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두동 정도 되면 한다 그러고요. 근데 다 실무를 하는 사람들, 그 대답을 하는 분들은. 근데 이제 한동은 거의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데 세금이 저러, 세금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빠지는 게.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아, 거기는 진주예요, 진주. 진주. 하여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그래서, 그래, 지금은 아직은 가능해요. 왜냐면은, 그래서 왜 작년에 왜 뭐죠? 임대료 공제하는 거. 이제 근로자들이 왜 월세 내면은 소득 공제할 때 그거 내는 그걸 제일 겁내했다고요. 이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 드러나거든. 왜냐하면 그 임대료 다 신고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 드러나니까 그걸 제일 무서워했거든. 근데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되잖아요. 실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세금 부담하는 만큼을 세입자한테 더 내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올린다 한들 노출이 되는 게 더 무서워, 이 사람들은. 올려받아도 노출이 되는 게 더 무섭거든요. 예, 그래서 예,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동짜리는 거의 안 하는가 봐요. 예, 두 동, 세 동 이렇게 해야 이제 좀 하는 거죠. 재밌죠. 어쨌든 수익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걸 이제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하려면은 뭐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아, 사장님 이거 몇 프로 수익 납니다. 이런 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수익률 계산할 때는 이 투자액이에요. 이건 이 총 투자액이에요. 이거는 지분 투자액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다고요? 지분 투자액으로 번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 순영업소득까지는 이게 10억이 번 거거든요. 10억분의 7천에서 7%를 하든가, 예, 어림잡아서 그냥 10억분의 1억 해서 10% 하든가, 이거는 10억하고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둘은 4억하고 비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분 투자액 4억분의 3천, 아까 7.5%예요. 4억분의 3천 이렇게 한 것이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7.5%죠. 그다음에 4억분의 2,500 하면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거든요. 그러면 6.2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6.25%와 7.5%의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 이름이 다르다고요. 요거를 6.25%를 세후 수익률이라 그래요. 세후 연금 수지를 이용해서 7.5%를
세전 수익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전 수익률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분 배당률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이용했는데? 세전 현금 수주를 이용했는데 지분 배당률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시험에는 지분 배당률이 뭐냐 그러면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주,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해야 되고, 자, 오늘 좀 이따 더 하고요.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할 것 중에 하나가 요 경비예요, 경비. 자, 여기서는 부채 서비스 의견 주의해야 될 게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 경비와 관련해서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주의를 해야 돼요.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도 있고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는데, 포함되는 항목보다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에 그 몇 페이지죠? 301페이지죠. 301페이지에 그 괄호 3번에 순영업소득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3번에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나 영업소득세나 자본이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하죠. 영업소득세는 여기서 빼는 거잖아요. 자본이득세는 요거 매순전환할 때, 자본이득 계산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경비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는 영업경비는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적 경비 중 감가상각액과 공실 및 불량부채 제외한 금액이다. 감가상각액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영업경비 안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불량부채 충당금은 어디서 고려해요? 여기서 고려하는 거예요. 이거 불량부채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이란 말이에요. 영업경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가 지금 안 들어간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이 감가상각비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다 우리 교재는 거기는 없지만 뭘 또 추가를 하는가 하면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 자본적 지출은 대수선비 같은 거예요. 대수선비. 대수선비를 그해 경비로 털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대수선비는 효용의 지속기간이 길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해 경비로 털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 조심해야 돼요. 네, 됐고요. 포함되는 항목에는 재산세는 포함된다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재산세는 포함된다는 거. 예, 그 외에 뭐 유지비 관리비 많죠. 유지비 관리비. 예, 뭐 화재보험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거 늘 발생하는 거 있죠. 이런 이제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좀 조심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지분복귀계산이죠.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유효에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거든요. 순서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제일 우선적으로 빼야 되는 게 경비입니다. 경비를 충당하지 않으면은 영업 자체가 안 돼요. 이걸 제일 먼저 빼고 그래도 남는 여분이 있으면 이제 빚을 갚고, 그래도 남는 게 있다는 거는 소득이 있다는 거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고, 소득 없으면 세금 안 내는 거고,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건데, 이 자본이득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제 지분복귀 계산이에요. 지분복귀 계산에서는 매순전후죠. 매순전후. 매도액이죠, 매도액. 매도액. 이거는 순매도액이죠. 지금 순전후가 똑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유효,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순전후죠. 순매도액이 대신, 여기는 세전 지분복귀액. 지분복귀란 얘기는 내 돈이죠, 내 돈. 내 돈이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세후 지분복귀액.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 단계로 빼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은데, 여기서 경비는 무슨 경비? 매도 경비. 매도 경비의 대표적인 게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빚은,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원금 이자를 갚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부채 서비스액은 이론적으로는 원금 이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자만 빼더라도, 자, 원금 이자를
함께 갚는다는 얘기는 일부의 원금을 갚는다는 얘기요. 6억에서. 근데 일부의 원금이지 이게 뭐 한 5년 또는 길어야 10년 이내에 다 못 갚을 수 있거든요. 다 못 갚으면은 다 못 갚은 남은 빚은 이때 처분할 때 갚아야죠. 그래서 잔금이라 하고요. 미상환저당 잔금. 여기서 세금은 자본이득세. 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양도소득세라고 하죠. 그래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아요. 그래서 매순전 후 외워야 돼요. 저게 훨씬 중요하고요. 훨씬 중요해요. 이거는 뭐 가로채워 넣기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뭐 경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걸 알아야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용어를 웬만큼은 다 외워야 돼요. 용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기서는. 자, 오늘 했는 게 지금 용어들이 낯선 것들이 많잖아요. 뭐 변이계수니 상관계수니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끝난 거 요것만 하면 오늘의 마지막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거요. 예, 그래서 305쪽에 가시면은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에서 비할인 기법 있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307쪽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요. 다음에 312쪽에 가시면은 어림셈법이 있고요. 예, 다음에 314쪽에 가면은 비율 분석법이 있죠. 자, 이게 한눈에 보이게끔 제가 좀 써드릴게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전통적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있죠. 그다음에 어림셈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이 있죠. 맞나요? 여기가 312, 여기가 314. 이렇게. 근데 얘는 다 이쪽이나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특히 어림셈법이죠. 어림셈법. 전통적 분석법은 다 어림셈법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따로 안 봐도 돼요. 따로 안 보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은 3번 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요.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됐어요? 1번은 3번 속에 집어넣고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한다는 얘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었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냐 그렇지 않은 방법이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예, 이거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딱 5개밖에 없거든요. 5개인데 그 중에 3개는 현가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현가라는 단어만 보면은 아주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럼 나머지 2개만 더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막 이거 한 8개, 10개 정도 되고요. 10개. 비율 분석법 한 100개 정도, 5개. 한 15개. 모두 한 20개, 20개. 20개 중에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게 5개라고요. 그러니까 5개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구별하기가 쉽겠죠. 예, 그 중에 이제 순현가법이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요.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요. 자, 이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요. 그래서 몇 페이지죠? 307쪽이죠. 307쪽에 자, 괄호 1번의 의의는 읽어보시고요. 분석 절차는 참고로 보는 거예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괄호 3번의 순현가법. 자, 이것도 다 이제 중요해요. 중요한데 일단은 기역 니은 위주로 보세요.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근데 이제 디귿에서도 A까지는 이제 중요해요. 지금 내부수익률법 넘어가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내부수익률법도 기역을 보고 니은 디귿의 A까지요. 수익성지수법도 기역 니은 디귿의 A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기역 니은 디귿의 A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기역 니은 디귿의 B는 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자, 이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저는 순서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 순서대로 안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순영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은 거의 형제, 형제입니다. 얘는 좀 다른 거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순현가는 순자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이렇게 이게 순자 붙고요. 순매도액, 순영업소득 여기 순현가 순자가 붙는 거는 대체로 뺄셈을 해서 구합니다. 뺄셈. 그러니까 이게가 유입현가합. 들어오는 돈을 현재로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합해. 그러면 이게 예, 들어오는 돈이요. 들어오는 돈이 어떤 들어오는 돈이요? 이렇게 들어오는 돈, 소득이득에서 나오는 거하고 자본이득 있죠.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합하고요. 그다음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유출현가합. 자 이렇게 유입현가합에서 유출현가합을 빼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뺀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 값이 같으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0. 맞나요? 이게 앞에 게 더 크면 0보다 크죠. 자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면은 채택해요 말아요? 0이면 0이면 해요? 왜요? 0이면 왜 할까요? 이게 들어오는 돈이나 나간 돈이나 같은데 왜 할까요? 인플레 때문에요. 그런 걸 바래서요. 이 현가라고 하는 것은 할인을 하는 거죠. 이때는 할인율이 필요하죠. 근데 이 방법과 이 방법은 형제라고 그러죠. 형제. 거의 다 똑같고요. 수익성 지수법과 순영가법의 차이는 나누기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 똑같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밑에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얘는 빼기 하는 거지만 얘는 나누기 하는 거라는 것 외에는 다 똑같아요. 현가하는 거, 할인율 하는 거 다 똑같아요. 이 할인율에 요구 수익률을 사용해요. 자, 이게 뭔 소리예요?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할인을 할 거 아니에요. 숫자를 작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같대요. 0이래.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0이면, 야, 이게 같은데 왜 할까?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천만 원이 나가요. 유출. 나가는 돈이에요. 1년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1년 후에 들어오는 게 1100이에요. 수익률 발생해요, 안 해요? 수익률 발생하죠. 이거는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 내가에요, 내가. 그럼 이거를 할인해 볼까요? 10% 지금 수익이 발생하죠. 10%의 수익률인데 요게 이쪽으로 올 때는 수익률이지만 이쪽으로 할 때는 할인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수익률만큼 할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수익률만큼 할인하면 1100 나누기 1 플러스 0.1이죠. 이러면 얼마가 돼요? 여기 보면 1100 나누기 1.1이니까 1000이죠. 1000. 맞아요? 이게 유입 이제는 현가가 되는 거예요. 유입현가. 이게 유입내가였잖아요. 이 1100은 유입내가. 1000은 유입현가죠.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꿨더니 나가는 돈하고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졌죠. 자, 이게 같아졌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죠. 할인할 때 사용된 요 할인율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낮추어서 같아진 거잖아요. 낮추기 전에는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그 더 큰 만큼 수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로 할인했어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죠. 그 소리는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대 수익, 이게 기대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 기대 수익률 같다 그랬죠. 요거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데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채택한다 그랬죠.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다란 뜻이에요, 이게. 요구 수익률이 만족된다 이 뜻이에요. 아, 10%가 만족되네 이런 뜻이거든요. 맞나요? 근데 이게 0보다 크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 만족되고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일 때는 여기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과 같은 거고 여기가 0보다 클 때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거예요. 여기가 등호일 때 여기가 등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부등호일 때 여기도 부등호예요. 여기가 0보다 크다는 건 뭐라고요? 10% 예를 들어 이게 1200이에요. 1210. 1210이에요. 어떤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10%예요. 어떤 사람의 요구 수익률이 10%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요구 수익을 충족시키고도 남죠. 그럼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죠. 이거는 기대 수익률은 21%거든.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기대 수익률은 21%잖아요. 1220이면. 이걸 10%로 할인하면 어떻게 돼요? 1210을 10%로 할인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예요. 1200 10이 아니고 1100이죠. 1100 맞나요? 그러니까 1100이니까 유입평가가 100이 더 많죠. 순영가가 100이 되거든요. 순영가가 100이라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 10% 만족하고도 100만큼 남는다. 그래서 수익률이 21%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라는 얘기라고요. 됐어요? 안 되면 외우고요. 안 되면 외우면 돼요. 여기가 0이면 여기가 요구 수익률 같다. 여기 0보다 크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그 투자는 남는 게 있다는 얘기는 그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나누기죠. 밑에는 여기는 빼기고 여기는 나누기요. 그럼 여기가 같을 때는 0인데 여기가 같을 때는 1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자주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안 어려운데 많이 묻는다고. 순영가법은 기준이 되는 숫자가 0이고 빼는 거니까 수익성 지수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물어요. 이론적으로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얘네들? 한다. 순순해. 순순해는 다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해요. 여기에다가 두 가지 연평균 순영가라는 게 있고요. 현가 회수 기간이 있어요. 얘네들은 현가란 단어가 있죠. 다 현가란 단어 있는 건 다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여기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 있는 내용들만 이제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지금 뭐 했어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했죠. 그게 순영가법의 의의를 보세요. 307쪽에 맨 밑에 순영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과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넘어가면 니은의 순영가는 현금 유입현가 마이너스 현금 유출현가죠. 거기서 B는 좀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 A 위주로 보시면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고요. 그래서 그 디귿의 A예요. 디귿의 A 상호독립적인 투자일 경우 NPV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내부수익률법도 기억 니은, 자 니은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수익률법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거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하고 이거는 앞에서도 했어요.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도 오른쪽 페이지에서 그 나누기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기준이 되는 숫자는 1이라는 것. 요거는 이제 요런 정도만 하면 돼요. 넘어가 보세요. 310쪽에 순영가 내부수익률 비교 있죠. 난이도 높습니다. 이거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310, 311쪽은 일단 후퇴합니다. 후퇴. 작전상 후퇴. 이거는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아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어림셈법이 있죠. 자 이 어림셈법에서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중에 그 오른쪽 페이지 수익률법을 보세요. 수익률법 바로 밑에 종합자본환원율 있죠. 그 위에다가 총자산회전율을 써두세요. 총자산회전율을 수익률법에서 생각하는 게 더 쉬워요. 우리 교재에서는 316쪽에 총자산회전율이 있어요. 316쪽에 총자산회전율이 있는데 비율분석법에서 해도 되고요. 여기 수익률법에서 해도 돼요. 근데 수익률법에서 하는 것이 더 공부하기가 쉬워요. 자 이제 요 어림셈법을 위주로 하고 비율분석법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지울게요. 자 이 용어들을 이제 익혀야 되거든요. 지금 어림셈법이 이제 오늘의 이제 제일 관건이에요. 관건. 여기는 승수법이 있고요. 수익률법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실무에서 이건 별로 안 쓰는데 이게 역수 관계 있어요. 역수. 이제 분모 분자를 바꾸는 거 있죠. 분모 분자를 바꾸는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익률은 계산하면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보통 그렇게 나타내죠. 그 숫자가 1보다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1보다 큰 수예요? 10%가 1보다 큰 수예요? 1초 만에 견해가 바뀌어요. 0.1이에요. 10%는 0.1이에요. 0.1. 1보다 작은 수죠. 보통 우리 퍼센트로 이제 1보다 작은 수로 이렇게 숫자 표시로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이제 퍼센트를 이용해서 좀 덜 불편하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이 수익률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역수가 승수란 얘기는 역수. 얘는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큰 수예요. 큰 수. 자, 보세요. 아까 4억분의 3천에서 7.5% 나왔죠. 0.075입니다. 정확히 숫자로 나타낸 퍼센트 안 쓰면. 그러면 승수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요? 3천분의 4억. 맞아요? 그게 승수라는 거예요. 왜 그 짓 할까? 왜? 머리 아프게. 그냥 하나 하는 것도 힘드는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승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2,500 가지고. 2,500 가지고 세후 연금 수지 가지고 승수하면은 2,500분의 4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항상 어떤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돼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돼. 얘네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조금 전에 2,500분의 4억 하면은 이게 숫자가 몇이 나올까요? 16 나오죠.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원래 숫자가 그렇게 빨라요, 계산이. 예, 숫자에 굉장히 예, 자신 있어 하실 수 있겠네요. 이 16의 뜻이 뭘까요? 뜻이. 계산은 했지만 뜻이 뭘까요? 이 뜻은 2,500만 원씩 매년 들어오게 되면은 16년 가면은 4억이 회수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본 회수 기간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본이 회수되는 거요? 자기 자본이 회수되는 거요. 그러면 3천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3천만 원씩 매년 들어오면은 저기 4억 들어오려면은 몇 년 가야 될까요? 일단 10년 가면은 3억 들어오죠. 3천만 원씩 10년 가면은 13년 가야 3억 9천이죠. 그러니까 13년보다 조금 더 가야 되겠죠. 그래야 4억이 들어와요. 이것도 자본 회수 기간이에요. 근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자본 회수 기간을 계산했느냐 하는 거예요.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자본 회수 기간을 계산한 거를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하고요.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자본 회수 기간을 계산하면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순 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자본 회수 기간을 계산하면은 순소득 승수 이렇게 하고요. 가능 총소득이든 유효 총소득이든 총소득이라 그래요. 이 총소득이든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하면 돼.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이든 유효든 따로 안 나누어요. 총소득을 이용한 승수는 총소득 승수 이렇게 한다고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거는 승수는 안 어려요. 영어가 총소득을 이용한 승수는 뭐라고요? 총소득 승수. 이게 안 어렵다고. 순영업소득을 이용한 승수는 순소득 승수 하면 돼요. 순영업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를 이용한 승수는 세전현금수지 승수. 어렵냐고 이게. 세후현금수지를 이용하면 세후현금수지 승수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그 역수라 그랬죠. 이쪽에 세후현금수지 승수의 역수를 세후 수익률 그래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역수를 세전 수익률. 안 어렵죠? 근데 요거는 잘 안 쓰고 뭐를 많이 쓰니까? 지분 배당률을 많이 쓰니까 지분 배당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요. 다음에 순소득 승수의 역수를 순소득 수익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공식 외우기가 참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종합 자본 환원율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노란 걸 쓴 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환원율 해도 되고 종합 환원율 해도 되고 자본 환원율 해도 되고 종합 자본 환원율 해도 돼요.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 총소득 승수를 기준하면 총소득 수익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총 자산 회전율 요 노란 걸로 쓴 거는 용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익혀야 된다고. 됐나요? 됐습니까? 안 됐죠. 지금 표정들이 예, 표정들이 안 됐어요. 자 보세요. 자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10억 가지고 사장님 이것저것 다 떼고도 7천 벌어요. 이것저것 떼고 7천 벌어요. 그러면 뭐예요? 10억 분의 7천 7%죠. 그 7%가 뭐라고요? 수익률법인데 그 수익률법 중에서도 무슨 수익률? 그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순소득 수익률이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순소득 수익률의 말을 안 쓰고 종합자본 환원율이란 말을 쓴다고요. 환원율이란 말을 쓴다고. 10억 분의 7천은 아시겠어요? 10억 분의 9천이나 1억을 쓰면은 그거는 총 자산 회전율이란 말을 쓴다고. 아시겠어요? 다음에 이 4억 분의 3천 하면은 4억 분의 3천 세전 수익률도 써요. 쓰는데 예, 지분 배당률을 훨씬 더 많이 써. 훨씬 쓰긴 쓰는데 지분 배당률 요거는 4억 분의 2,500 하면은 세후 수익률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용어를 익혀야 돼. 그렇게 그래서 이거 쓰기 10번 해야 돼요. 숙제 쓰기 숙제 이미 벌써 숙제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숙제를 냈는데 화요일날 숙제를 냈는데 화요일날 분이 딱 한 분 지금 숙제를 이미 보내왔어요. 사진 찍어서 이거는 여기 있는 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승수는 이 소득 뒤에 승수를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순소득 승수, 순영업 소득 승수 해도 돼요. 예, 그다음에 총소득 승수 이렇게 됐나요? 자, 역수 관계 세후 승수 역수, 세후 수익률, 세전 승수 역수, 세전 수익률인데 지분 배당률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요. 순소득 승수 역수, 종합 자본 환원율, 그다음에 총소득 승수 역수, 총자산 회전. 이 용어가 익숙해져야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특히 요 놈 있죠. 특히 특히 요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 그래요. 얘를 특히 자본 회수 기간. 특히 얘네들 다 자본 회수 기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분 투자액이라는 자본 자기 자본 회수 기간이고요. 얘네들은 총 자본 회수 기간인데 얘는 경비까지 다 고려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특히 자본 회수 기간이라 그래요.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역수잖아요. 역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분모 분자와 이쪽에 분모 분자가 이렇게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모 분자 재료는 똑같다는 얘기죠. 분모 분자 재료는 똑같은데 이렇게 뒤집냐 저렇게 뒤집냐죠. 그 재료를 찾아야 돼요. 자 문제에서 총소득 승수가 나왔으면은 투자액은 어떤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요.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는지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는지 재료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총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다음에 소득은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가지요. 총소득, 순소득, 세전 수지, 세후 수지. 소득 네 가지 중에 나와야 되거든요. 투자액 두 가지 중에 소득은 네 가지 중에 나와야 돼요. 자, 제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이렇게 하면은 소득은 뭐가 나와야 되고요? 소득부터 왼쪽 소득부터 소득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 했을 때는 소득은 이 중에서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야 되고 투자액은 뭐가 나와야 되고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아시겠어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는 말이 나올 때는 소득은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야 되고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총소득 승수 이렇게 말을 하면은 투자액은 그렇죠? 소득은 먼저 소득은 총소득이 나와야 되고 투자액은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분모분자는 나중에 생각하고 분모분자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재료를 끄집어내라고요. 분모에 들어갈 거 분자에 들어갈 재료 아시겠어요? 다음에 제가 지분배당률이라고 했어요. 지분배당률 하면은 세전현금수지와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된다고요. 분모분자는 나중에 하라고. 아시겠죠? 왜 나중에 해도 되는가 하면은 재료만 끄집어내면은 이제 세전현금수지와 지분투자액이 나왔죠. 이 금액이 커요. 이 금액이 커요. 어떤 금액이 더 큰 금액이요? 이게 더 큰 금액이죠. 여기에서 재료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지분배당률이라는 식이 요거 하고 세전현금수지승수 요 둘이잖아요. 문제에서 지분배당률을 물으면 얘가 1보다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아까 작은 수죠. 이럴 때는 분모가 뭐가 하면 돼요?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면 되죠. 근데 세전현금수지승수를 물을 때는 얘는 1보다 큰 수죠, 승수는. 그러니까 얘가 분자로 가고 얘가 분모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모분자는 나중에 재료를 끄집어낸 후에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분모분자까지 생각하면서 끄집어내려고 하면 막 머리가 복잡하다고. 그죠? 뭐분에 뭐까지 하면서 이거 생각하면 힘드니까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는 일단 소득은 뭐가 나와야 되고 투자액은 뭐가 나와야 되니 이거 생각하는 건 안 어렵다고. 투자액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고 소득은 넷 중에 하나 나오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종합 환원율 하면은 투자액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총. 종합이란 단어에서 이 힌트를 얻으면 돼요. 종합이나 총. 종합이나 총이라는 단어에서 얘는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종합 환원율 하니까 총투자액 나와야 되잖아요. 소득은 순영업소득. 총소득 아니면 순소득이거든. 총투자액이 나왔을 때는. 세전 세후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익히면 된다고요.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숙제가 이거 10번인데 이걸 더 확실하게 하실 분들은 왜 애들 낱말 카드 있죠. 이렇게 앞에 바나나 그림을 해놓고 뒤에는 글씨를 해서 바나나 보여주면서 글씨 바나나 이렇게 하듯이 세전현금수지승수 해놓고 뒤에다가는 재료를 해놓고 이렇게 분모분자를 해놓고 지분배당률 해놓고 뒤에다가 재료 해놓고 분모분자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분배당률일 때는 뭐가 나와야 되고 분모분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라고. 지분배당률 나왔을 때는 뭐가 재료가 나와야 되는지, 순소득승수 나올 때는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재료를 먼저 훈련하라고. 훈련을 그러면은 이거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이게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어려워서 안 된다 할지라도 이론 문제는 그것만 알면은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비율분석법도 마찬가지 이 용어를 자꾸 써보세요. 이것도 10번 쓰세요. 비대부채에서 비대부채 비율분석법의 대부비율이고요. 부채감당률이고요. 채무불이행률이에요. 대부채 부채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클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어요? 클수록 좋겠죠. 기준이 되는 숫자는 1이에요. 1. 분수꼴에서는. 이 다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1보다 커야 되고요. 채무불이행률은 작을수록 좋겠죠. 얘는 1보다 작을수록 좋아요. 지난 순환에 제가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고 그랬냐 하면은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의 관계 부채 감당률이에요. 이게 1보다 커야 된다고. 얘보다 얘가 커야 된다고요. 됐나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 그래서 1보다 커야 돼 이거. 근데 채무불이행률은 요놈이 채무불이행률은 요놈이 요 두 개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얘만 감당하면 되지만 유효총소득은 요놈과 요놈 둘 모두 다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짝짓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순영업소득이 분자로 갈 때 얘는 분모에 얘 하나만 가면 돼요. 근데 얘하고 짝짓기 할 때는 요놈 둘이 합한 것이 짝짓기가 된다고.
유효는 얘 둘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분자로 가고 얘가 분모로 가는 게 채무 불이행률이에요. 근데 그 분모 분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짝짓기가 이렇게 둘하고 얘가 짝짓기 해야 되고 얘하고 얘가 분모 분자 짝짓기 해야 된다고요. 짝짓기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분수권에서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 짝짓기 하는 거를 훈련하시라고요. 여기에서는 총투자액과 총소득, 여기는 총투자액과 순영업소득, 여기는 지분투자액과 세전현금수지, 여기는 지분투자액과 세후현금수지. 짝짓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많죠? 숙제. 10번씩 쓰는 겁니다. 아셨어요? 10번씩 쓰면서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되는지 그거를 연습하시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금융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